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선 분석을 보시게 되면은 뭐 이제 선거 마치고 여러분들 4, 5일 지났지만 그야말로 뱃속까지 다 밝혔지 않습니까? 더 여러분들 더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을 정도로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사전투표를 얼마나 부풀렸는지 위조 사전투표지를 얼마나 확보했는지 어떻게 투입했는지 그래서 성부를 사전투표 득표를 얼마나 여러분들 뻥튀기를 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성부를 조작했는지 그 실행 주체가 누군지 더 이상 여러분 밝힐 수 없을 정도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총정리한 작업이 이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거가 그동안 했던 총작업입니다. 총작업 4월 10일 총선 사전투표 분석 이거 뭐 정진석 인천 개양을이 아니죠. 이거는 고쳐야 됩니다. 정진석 공주 부여 청량군 정진석은 위조 투표지 13,185표가 정진석의 경쟁자인 더불어민주당의 박수현 후보한테 투입됐고 투입하는 방법은 사전투표장에 네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을 투입했고 이 13,185표를 확보하기 위해서 실제 사전투표일보다 발표 사전투표를 7.56% 올렸고 선관위가 발표한 것은 박수현 50, 정진석 48%였다. 그러나 진짜를 구해보니까 44대 53으로 정진석이 이긴 표였다. 만 표 정도를 이긴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한 장의 표로 다 정리된 겁니다. 최재형 11,410표 유령 사전투표자 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투입 곽상은 이재명 인천 개양을 해서 1,074표를 이재명 후보와 함께 공짜표로 더해주다. 김민석 11,529표를 더하다. 그래서 박용찬 후보가 국민의힘에 당일 투표에서 55%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으로 낙선을 한 거죠. 윤희숙 14,262표를 투입하다.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윤희숙 후보의 경쟁자인 전현희 후보와 함께 이름 더해 준 거죠. 그게 선부를 다 조작한 겁니다. 나경원 후보 14,530표의 위조 투표지가 류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동작을의 시민들이 나경원 후보에게 당일 투표 60% 사전투표 62%의 득표율로 몰표를 던졌기 때문에 나경원 후보가 살아남은 겁니다. 이수정 12,224표를 경쟁자인 김모 씨와 함께 던졌죠. 성부를 조작한 사람입니다. 허영 12,740표 여러분들 이 가운데서 모두가 다 성부가 조작된 겁니다. 정진석 당선자 선관위 낙선자로 만들다. 최재형 당선자 선거관리위원회 낙선자로 만들다. 원희룡 당선자
선거관리위원회 낙선자로 만들다. 박용찬 영등포을 당선자 낙선자로 선관위가 만들어버리다. 윤희숙 당선자 예, 낙선자로 만들어버리다. 나경원 유일하게 살아남다. 예, 당선자가 된 거죠. 이수정 수원정 예, 당선자 선거관리위원회가 12,224표를 투입해가지고 예, 경쟁자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킨 겁니다. 허영 예, 근소한 포차로 예, 낙선자였습니다. 낙선자를 선관위가 당선자로 만들어준 겁니다. 이렇게 선거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이미 보신 분들은 많으시겠지만 이제 처음 오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한두 군데 정도만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진석 낙선은 토요일 날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진석 후보는 10,400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박수현 49,000, 정진석 59,000. 실제 선거 결과는 정진석 후보가 10,400표로 승리한 당선자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유령 사전투표자 수 13,185표를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공짜로 대줍니다. 선불을 바꿔버립니다. 선관위 발표 박수현 62,000표, 정진석 59,000표, 마이너스 2,780표, 정진석 후보가 2,780표 격차로 패배하게 되는 겁니다. 이 비결은 바로 당일 투표가 44% 받은 박수현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를 55%로 뻥튀기란 겁니다. 이 55% 뻥튀기하는 과정에서 13,185표의 위조투표지가 투입이 된 겁니다. 이 위조투표지를 만들기 위해서 실제 사전투표율이 30.81%인데 여러분들 이거를 발표 사전투표를 38.17%로 7.56%를 뻥튀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전투표율을 44%에서 55%로 박수현 후보를 올려준 겁니다. 예, 선관위가 그냥 다 승부를 만든 겁니다. 정진석 후보는 아주 잘 싸웠습니다. 당일 투표에서 53-44로 이긴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 55-43으로 승리했는데 예, 13,185표를 투입해가지고 예, 승부를 뒤집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는 모든 사람들은 다 승부가 역전된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 이 최재영 후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또 당선된 경우죠. 이렇게 당선자입니다. 실제 선거 결과는 최재영 후보가 종로구에서 39,000표를 얻고 곽상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4,000표를 얻어가지고 최재영 후보가 4,920표로 승리를 한 겁니다. 그거를 11,410표를 투입해가지고 승부를 바꾸는 겁니다. 선관위가 곽상은 후보 44,000표, 최재영 후보 38,000표, 5,961표로 승리한 것으로 조작을 해버린 겁니다. 정리한 것을 조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관위가 당일 투표 44%를 받은 후보를 58%를 뻥튀기를 하는 겁니다.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은 당일 투표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이 같거나 비슷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11,410표를 집어넣는 겁니다. 실제로 투표장에 오신 분들은 34,230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11,410표를 가짜표를 더해가지고 선관위가 발표 사전투표자 수를 45,640명으로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이런 조작을 했기 때문에 예, 차이값 그래프인 사전 빼기 당일에 뚱뚱합니다. 이 왼쪽이 선관위가 조작해서 발표한 그런 후보별 득표수를 갖고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를 빼기 당일 투표 득표를 구한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원하게 되면 오른쪽이 나오는 겁니다.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전부 조작을 해가지고 승부를 다 만든 겁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선거가 10년째 이 부정선거의 이름들 아주 화려한 기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마 세계 역사상 10년 동안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지속적으로 부정선거를 하는 나라가 없을 겁니다. 북조선도 징글징글하지만 남조선도 어마어마하게 징글징글한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대통령이 다 입을 다물고 경찰 검찰이 다 입을 다물고 대법관을 다 덮으니까 나라가 망한 겁니다. 저는 그냥 나라가 망했다고 봅니다. 예. 선거가 망가진 게는 그게 뭐 대한민국입니까? 대한조작국이지. 예. 그런 지금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제가 하나도 이런 사적인 감정을 개입할 필요도 없고 그냥 숫자가 증언하는 바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뭐 그러니까 뭐 그런 일 자꾸 해서 뭐하냐 이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실체적 진실이 알려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각성을 하는 거죠. 모든 과학의 여러분들 출발점은 그것을 발견해 가지고 발명해 가지고 뭐가 이득이 있겠느냐 그 문제 이전에 무엇이 사실인가 무엇이 거짓인가 무엇이 진실인가 무엇이 위선인가를 밝혀낸 것이 그게 과학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이득이 발생하는 거죠. 이득이 있기 때문에 과학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 지동설 천동설도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사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지적 자세가 예, 대한민국에는 너무나 일천하는 겁니다. 지금 언론인들 여러분 칼럼 쓰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김순덕 씨 여러분들 이야기했지만 딱 치고 뭡니까? 이번 선거는 윤정권 심판 선거다. 딱 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문과생들이 범하는 치명적인 실수인 거죠. 딱 치고 아니고 숫자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실상을 알려게 되면. 그 가똑똑이들이 나라 전체 여러분들 강물처럼 범람한 겁니다. 화 있을 겁니다. 예. 거짓과 위선 쪽에 서고 사기와 여러분들 부정의 쪽에 선 그런 선택을 한 결과를 비용을 치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 비용을 치르겠죠. 그 비용이란 것은 철두철미 친중국가로 갈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거를 그게 너무나 보이기 때문에 선거 문제를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